수급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에 대한 리뷰를 하고 오늘장으로 넘어와야 될것 같아요. 어제 만기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렸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여파가 좀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일단 어제 오늘의 수급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급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우선 전에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옵션 만기일에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일부 그 손절 물량이 일부 기관과 외인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종목들로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성에 대한 유인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부담없는 지수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슬슬 바닥을 타진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쪽이 중요한가요? 외국인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외국인 현재는 290억 정도의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외국인의 거래소에서의 포지션이 애매모호합니다. 팔긴 파는데 그렇다고 매도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는 종목입니다. 1위는 NC 소프트입니다. 이래저래 NC 소프트 오늘 거론이 많이 됩니다. 호실적의 주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급 1위까지 차지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기아 있고요. 현대차가 세 번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우리금융지주, 광명전기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어떤 종목 사고 있다고 보시나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완성차와 일부 실적 호조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개별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장마감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매수가 우위에 있다라는 점이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성차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그 올해 같은 경우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그동안 눌렸었던 주가에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현재 15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3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수로 전환된 상황 보여주고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시세가 상당히 좋죠. 6% 이상 오름세 나타내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젠이고요. 심택 있습니다. 팜스토리, 아비코전자, 컴투스 순으로 이어집니다. 코스닥도 분석해 주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 IT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IT 부품주 중에서 DDR5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네 매수하고 있는 TLB라든지 아비코전자, 심택이 DDR5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쪽 반도체 섹터 쪽에 외국인은 매수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가격 추정을 꾸준하게 받아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수급 들여다봤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근래 한한달 정도 꾸준히 팔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매수가 유입되는 것, 이제 팔 만큼 팔아서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포지션 전환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더 두고 볼까요?
아직까지는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적감해서 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수적으로 연속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와 마찬가지로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이 30조 2,98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28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던 실적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분기 이후에 어떤 원가 부담이 약화되면서 이익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우려로 러시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중국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실적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쪽에 들어갈 반도체 수급이 내수시장이라든지 다른 주요 북미 쪽이라든지 인도 쪽에 반도체 수급이 오히려 전환이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도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현대차는 약간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따라서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21만원, 손절가는 17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많이 보세요. 추천 흐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쪽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힘든 장세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떤 주식 투자의 기본 가치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메리츠증권의 황효수 차장이었습니다.